네, 팬더의 색깔은 멕시코나 스콰이어가 훨씬 더 이쁜 것 같습니다. 네, 버즈비TV 고품격 악기바라기 디키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게 네, 색깔이 예쁘네요. 그막저 서프그린 막 이런 색깔 되게 좋아하거든요. 피에스타 레드 이런 거. 우리가 딱 좋아하는 색깔이라는 거죠? 네. 네, 서프그린 피에스타 레드. 뭐 요거 레이크 플래시드 블루 네, 레이크 이거는. 브러시드 블루. 지금 다른 뭐 이제 그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반적인 그런 색상보다 약간 그 특수한 파스텔 톤의 그런 색상들이 참 눈길을 사로잡는데 네. 그게 맥펜 쪽이 참 예쁘게 막 나오는 예쁘게 경우가 나오고 많아요. 좀 밑펜 쪽이 잘 없어요. 그러게요. 하하 참. 이게 오늘도 아주 예쁘고 빈티지한 스타일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기는 있는데 지난 시간에 비해서는 그래도 생긴 건덜 빈티지 예, 덜 쪽입니다. 네, 빈티지하고. 약간 빈티지의 스펙보다는 스탠다드 쪽의 스펙을 좀더 많이 그런. 가지고 있는 네, 그런 느낌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어우, 이것도 락킹이네요. 네, 락킹의 머신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실 생긴 걸로만 보면 지난 시간보다 이게 더 사운드가 더 세게 나와야 될것 같은데 예, 지난 시간에 사운드가 워낙에 세가지. 셌잖아요. 바가 그래서 이거 그거보다 이게 더셀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좀 까봐야 알것 같습니다. 요거는 뭐 디럭스 네 그냥 스트라토캐스터예요 네, 5단 그렇습니다. 128만 원의 가격을 가격도 좋네. 네, 가지고 있고요.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역시 포페로 지판을 가지고 있는데 포페로 지판이 로즈우드를 거의 지금 이제 안정적으로 대체해가고 있는 네, 그런 스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이제 사운드에서 전혀 어색함 없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자, 이 내쉬빌은 사실은 말 그대로 컨츄리 구장 내쉬빌의 스타일인 거죠. 그래서 이 스펙 자체는 좀더 모던하더라도 애초에 사운드의 기조 자체가 저 바하텔레처럼 뭔가 좀 매콤하게 그래요. 그게 락킹하게 아니 그런 게 그게 아니고 아니고요. 애초에 컨츄리하라고 만든 기타이기는 해요. 순수한 컨츄리 뮤직에 매우 잘 어울릴 것 같은 디럭스 내쉬빌 텔레는 굉장히 독특한 3 픽업 구성으로 여러 장르에 유연하게 대응을 할수 있는 모델입니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컨츄리를 기반으로 범용성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소리 자체는 전혀 뭐 개인이 많이 먹지 아, 예, 않는 네, 막 그런 빈티지한 사운드가 예상이 되는데 또 보면은 이쪽에 뭐 락킹 헤드머신이 있고 막 이래서 혹시 예, 노이즈레스. 까봤는데 또 생각보다 셀 수가 예, 있거든요. 그렇죠. 그건 이따 한번 저희가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텔레캐스터 특유의 그런 트윙 톤을 선사를 한다고 하는 걸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성향상으로는 텔레 사운드에 좀더 가깝게 날것 같습니다. 스펙 살펴볼게요. 98cm 전장에 44mm 두께, 73mm 12프렛 뒤뚤려 가지고 있고요. 엘더바디의 메이플 C 쉐입, 네, 모던 C 쉐입 넥입니다. 포페로 지판, 그리고 디럭스 캐스트 실드 락킹 헤드 머신. 여기가 좀 그렇죠. 다른 감성을 갖고 있어요, 여기 스펙이. 네, 그리고 42mm 너트 너비 신세틱 본넛이고요. 지판 공률 305mm 12인치입니다. 22 내로우 톨 프렛 그리고 648mm 스탠다드 스케일 길이를 가지고 있어요. 넥 픽업에서부터 빈티지 노이즐리스 텔레 싱글 코일 픽업, 미들이 스트렛 싱글 코일 픽업, 브릿지가 텔레 싱글 코일 픽업. 그래서 네, 텔스텔. 네. 텔스텔. 네, 그렇습니다. 스텔스 아니고요. 텔스텔. 네. 네, 스트레이지 가운데 싹 들어가 있어서 독특한 감정을 또줄것 같습니다. 마스터 볼륨, 도톰? 마스터 톤, 5A 픽업 셀렉터.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4E의 정말 독특한 감정을 봤는데 이거는 스트렛 형태의 5A 보여주고 있고요. 6세드 스탠다드 스트링스루 블락 세드입니다. 네, 키로수. 이게 생각보다 무거워서 좀 세게 질러봤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네, 지난 시간에 점수에 그냥 3만 붙였어요. 3.58, 3.58, 3.85, 5885. 8585. 네, 5885. 약간 네. 텔스텔 네, 무슨. 텔스텔 스텔스 같은 느낌이네요. 58, 바로! 와, 와, 이야! 와, 10g 두번 했네요, 오늘. 거의, 3.84. 무겁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승률이 괜찮네요. 3.84. 요거 촬영 있는 날에는 홍삼을 먹지 말고 가야 되겠군요. 힘이 넘치나 봐요. 네. 사운드 쭉 들어볼게요. 이게 아니야, 또 그렇다고 엄청 컨트리틱한 것도 그렇지 않은데 아닌데. 중저음이 좋잖아요, 이 이거. 지금 스트라토인데요. 네. 오, 매콤해. 상당히 출력이 좋은데요. 마샬?
이게 매콤한데. 코라스도 잘 먹겠죠, 이러면? 잘 어울리는 소리가 나네요. 야, 코드 잊어버렸다. 야, 어쨌든 잘, 어쨌든 잘 먹네. 코드 잊어버렸다, 킬링 파트네. 이거구나. 좋다. 이게 매끔하고 또 그냥. 아까 또 그 스펙표 보고 우리가 예상한 사운드랑 또 다른 사운드가 나요. 센데요? 센데요? 역시 멕시코의 감성이 독한 사람이야. 예, 좀 묻어나는 그런 느낌입니다. 야. 확실히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뭔가 오리지널 내쉬빌 사운드보다는 많이 네, 좀, 좀 세죠. 네, 많이 세고 되게 모던해요. 되게 세련됐어요. 그러면 이것도 원래 빈티지한 반주에다 하려고 하다가 조금... 지난 시간에 했던 그냥 강한 반주에다가 다시 한번 붙여볼게요. 갑자기 블루스. 그냥 이런 날 빈티지 감성은 아니에요, 확실히. 네. 많이 모더네. 네, 그래서 생각보다 이것도 강렬하게 나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빈티지 컨츄리는 아니고요. 네, 좀 치고 나오는 맥펜의 그 디럭스의 느낌이 있습니다. 이거 멕시코 밴드들 보잖아요. 블루스 밴드라 그러는데 이제 텍스멕스 이게 텍사스 블루스랑 멕시코 블루스. 메탈이에요, 메탈 블루스. 그렇죠, 막 되게 강력하고. 네. 한 단씩 높나 봐. 미국 블루스는 메탈 가면 저기 멕시코 가면 락이고 미국 락이 거기 가면 메탈이고 그렇게 하나씩 네. 더 독해지는 것 같아.
매운 걸 먹어서 그런가 봐. 네, 한 좀 그렇죠. 이 플라잉 독이 가서 메탈 밴드가 돼 갖고 오겠네요. 그럼 이제 하드락 밴드였으니까. 메탈 밴드니까 불렀겠죠. 아, 예. 네. 네. 아, 그렇군요. 네, 뭐 말이 잘 안 통할 것 같으니까 그냥 네. 생김새만 보고 부른 것 같아요. 아, 네. 괜찮겠다. 얘네는 네. 불러도 네. 어, 알겠습니다. 네. 그 약간 멕시코 사람 같이 생겼어요. 어, 그런 감성이 네. 있어요. 네, 네. 그런, 있어요. 그런 감성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럼 바로 선생님부터 한 줄 펴드릴게요. 그 기네스 펠트로라고 유튜브에다 치면 네. 뭐 연 아이언맨 비소르도 나오고 뭐 연기한 게 많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걸 뭐라 그래요? 엄친아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엄친 딸이죠. 엄친 딸. 네. 얼굴도 이쁘고 연기도 잘하는데 노래 겁나 잘 부르고. 아, 네, 네, 네. 특히 You Should Me All Night Long 기타 솔로도 이쁘고 해요. 아, 그래요? 네. 스카처럼? 네. 오. 기타보다 더 능수능란하게 하는 거 같아요. 오, 그렇습니다. 아, 그걸 딱 보니까 야, 때려쳐야 되겠다, 이거. 내가 막 컨트리 스트롱이라는 영화에 나와서 컨트리 쪽을 부르는데 나는 립싱크를 하는 줄 알았더니 앨범도 나왔고요. 컨트리 뮤직 어워드에 자기 밴드를 이끌고 나와서 불러요, 기타 친구가. 저 테일러 왕통 기타 딱 치면서. 멋지네요. 엄청 멋집니다. 그래도 반전이 있죠. 네. 그래서 한 줄 평드리겠습니다. 요거 요 내쉬빌 텔레캐스터가 아니라 기네스 펠트로 텔레캐스터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도 그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컨츄리 성향을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게 역시 맥펜의 성향이 컨츄리 성향을 조금 더 이긴 것 같은 느낌을 들어요. 예. 저는 멕시칸 할라피뇨 컨츄리 이렇게 들었습니다. 네. 아, 기가 막힙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128만 원. 좀 좋고 가끔 치는데 이거 조금 욕심내서 그렇고 감성은 텔레 감성도 분명히 갖고 있는데 스타토 감성도 있고 멕시코 감성도 있고 막상하고 네. 소주 냉면 몇 대 몇? 그냥 1.0, 2.0 네. 여기서 의견이 확 갈렸네요. 네. 되게 저희가 한 1.5 정도 차이 나는 거는 되게 오랜만인 되게 것 같아요. 되게 오랜만인데 네. 근데 저는 이제 근데, 뭐랄까 이 감성이 좀 어느 쪽 하나로 좀 확실하게 네, 좀 그게, 잡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느낌인데 선생님은 그 접점이 좋다라는 네, 네, 느낌이시고요. 네, 네. 저는 네. 이누 씨가 좀 저 점을 쓸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네. 저는 바하가 굉장히 그런 점에 있어서는 뭐랄까 더 빈티지가 네. 더 자기만의 다, 그런 네, 그런 게 캐릭터가 딱 있어요. 네. 근데 이 네시빌 텔레 같은 경우 약간 좀 혼란스러운 구석이 살짝 있지 않나 저 제 네.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기네스 펠트로죠 뭐. 네. 연기자인 줄 알았더니 가수인데 뭐 네. 집도 잘 살고 아 예. 남자친구도 멋있을 거 아니야. 예. 있다면. 그건 모르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시빌 텔레 이렇게 같이 보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앰프가 준비가 되어 있네요. 저 독특합니다. 네. 아주 좋은 앰프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블루투스 페어링이 가능한 네, 콜트의 기타 앰프 CM30R 모델이 기다리고 있고요. 아마 연습용 앰프 중에서는 하이 퀄러티를 찍을 것 같습니다. 네, 저거 뭐 무게 한번 재보겠습니다. 무대대전에. 네, 다음 시간에 앰프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키어타임스. 더블타임스. 더블